자, 계속해서 4단원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대로 클래스 카드의 단어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다 했죠. 하고 나서 지금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문.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로 꼭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다한 다음에 통문장 보고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수업 듣고요. 그럼 지금 수업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대화 파트 통문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민준이가 너무 늦게 수업 시험 범위를 말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좀 없어요.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요거 선생님 프린트 나눠줬던 거 요거 지금 옆에 같이 교재랑 같이 선생님 프린트해준 교재랑 그다음에 또 요거랑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자, 제목이 보입니다. 일단 사과 전체 제목은 Stories from Our History니까 우리 역사에서 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들. 오케이. 그래서 Stories from Our History. From 쓰면 출처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출처인데 우리 역사에서 온 우리 역사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체 사과 전체 제목이고요. 본문 제목은 The Princess from India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 A long time ago, the king of India had a dream. 뭐 옛날 옛적에 인도의 왕이 꿈을 꾸었었다. 오케이. 그래서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장을 보고 딱 읽고 나서, 아,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이런 것들 추측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오케이. In his dream, a god appeared and said, Your daughter will marry the king of Gaya, a kingdom in the forest. 한 다음에, send her to Gaya. 그래서 그의 꿈속에서, 인도 왕의 꿈속에서 어떤 시인이 나타나서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딸이 결혼할 거다. 가야의 왕과. 그러니까 이제 뭐이 인도 사람이 가야라는 걸못 들어봤을 수가 있겠죠. 가야에 대해 설명합니다. A kingdom in the forest. 아주 먼 동쪽. 먼 동쪽을 극동이라 그래요. 극동. 극동.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동네를 극동아시아라 그래요. Forest Asian이라 해서. 그래서 아주 먼, 그러니까 파리트 먼 동쪽이니까 뭐 극동에 있는 먼 동쪽에 있는 왕국인 가야의 왕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한 다음에 send her 그녀를 보내라. 너의 딸을 보내라. 공주겠죠. 왕의 딸이니까 왕의 딸인 공주를 to 가야, 가야로 보내라. 헤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꿈에 대한 얘기고요.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얘기하네요. The king believed the god's words and said to his daughter. Go and marry the man of your destiny. 그래서 왕은 믿었고, 뭘 믿었냐면 그 신의 말을 믿었고,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결혼해라. 너의 운명의 남자. 남자와 결혼하라 그러죠. 너의 your destiny. 운명이죠, 운명. 가서 결혼해라. Go and marry 해라. 누구랑요? The man of your destiny. 너의 운명의 남자와. 오케이. 그래서 가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뭐 요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는데요. 계속 일단 덩어리 덩어리 지우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princess got on a boat with her servants and set off for Gaya. 그래서 공주가 배를 탔고 누구랑 혼자 간건 아니겠죠. 그녀의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탔고 그리고 가야를 향해서 출발했다. 근데 however가 나오네요. 오케이. 계속 이어가 봅시다. 쭉. However, the waves were high and heavy rain poured down.
그러나 파도가 높았었고, 그리고 무거운 비는 아니겠죠. 심한 비라고 하면 되겠죠. 심한 비가 아래로 쏟아졌다, 퍼부었다. The boat came back. 배가 돌아왔다. 첫 번째 항해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뭔가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있어야 될 텐데. 오케이, The king placed a set of magical stones on the boat. 그래서 왕이 두었다. 예, 그래서 마법 돌에 한 뭐, 세트로 되어 있는 마법 돌 세트가 있나요? 뭐, 타노스 뭐, 그돌 같은 건가? 뭐, 그런 건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돌로 구성된 어떤 마법의 돌들의 한 묶음, 한 세트를 배에다 두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지컬이란 말이 있으니까 얘가 어떤 그 마법적인 힘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The ocean calmed down right away. 바다는 잠잠해졌다. 즉시. Right away,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중간중간에 좀 끊길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한 덩어리, 1번부터 8번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9번 문장 잠깐 보면 Far away, 인 가야. 오케이,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한편 가야에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8번까지는 인도에서 얘기고 여기서부터 가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한 묶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칠하는 건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추측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a long time ago라는 건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가게 했죠. 당연한 거죠. 얘랑 서로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the king of India는 인도의 왕이란 뜻이니까 전치사 of, 여기는 from, 제목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온 공주고요. 인도의 왕이죠. 그런데 from India도 그렇고, of India도 그렇고, 어쨌든 얘를 한 단어로 바꿔서 이 자리로 보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한 단어로 바꿔서 이 자리로 바꿀 수 있, 넣어,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단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head, 뭐, 여기에 has나 have가 오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꿈꾸다라는 표현 통째로 수거처럼 익혀 두십시오. 뭐, 소풍 가다가 go on a picnic. 이듯이 꿈꾸다, have a dream. 꾸다가 뭐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Have a dream. 꿈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선. 그 다음에, in his dream. 오케이. 그래서, 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였고요. appear, 나타나다에 did 들어가 있죠. 신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생략됐죠. 여기 뭔가 생략됐고. 그리고, 얘가 접속사니까 여기에 뭐 들어있는 거 여기도 똑같은 거 들어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your daughter will marry. 자, 왜 메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겠죠. 메리, 메리의 뜻을 그냥 결혼하다라고 익히지 마시고요. 메리의 뜻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익혀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 뭘 자꾸 한국 사람들은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걔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메리의 뜻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메리가 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비짓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좀 이따 설명하겠죠. 메리의 성격이 고하고 비슷한지 비짓하고 비슷한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ng of Gaya. 가야, 여기 보면 이제 인도의 왕, The King of India였고요. 가야의 왕은 The King of Gaya죠. 그 다음에 요런 쉼표 있죠. 요런 쉼표를 그냥 보통 쉼표라고 말했습니다. Kingdom,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극동지방에 있는, 극동아시아 지방에 있는, 먼 동쪽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전치사, 여기 뭐 전치사 문제 인이 전부 다. 그의 꿈속에서 In his dream. 그 다음에 극동지방에 있는 왕국 A Kingdom in the Forest. 그 다음에 Send her to Gaya 같은 경우에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Send her to Gaya.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전치사 문제로서 여기에 뭐가 오겠니? 비어 있으면 뭐가 오겠니? 그리고 동사로 시작하니까 무슨 문장이죠? 뭐 헐,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잘 알죠? 헐가 가리킨 건 헐은 무엇을 안만기러봤자 했는데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으로 쓴 거죠. 뭔가를 안만기러봤자 한 거라는 거뭐 쉽게 알수 있을 거고요. The king believed. 왕이 믿었었다. The God's words. 신의 말을. And 여기도 마찬가지 접속사 있고 여기 뭔가 생략됐죠. Said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자, 그러니까 메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메리하고 비교하고 생각해보면 메리의 뜻은 선생님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익히라 했고요. Say 원래 무슨 say죠. Say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입니까? 그냥 말하다입니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말하다라는 뜻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떤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o and marry. 이거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맞습니까? 이것도 동사 원형이죠.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서 뭐 해라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 메리 뒤에 뭔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an of your destiny. 너의 운명의 남자가 전치사 of. 뭐 전치사 한번 지금까지 쭉 보면 인도에서 온 공주니까 the princess from India. 인도의 왕이니까 the king of India. 꿈속에서 in his dream. 그 다음 여기는 넣으면 안 되고요.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된다 했어. 왜냐면 메리의 뜻이 뭐뭐와 결혼하다고요. 그 다음에 kingdom in the forest send her to 가야로. 오케이. 그 다음에 said to his daughter 그 딸에게 말했다. Go and marry the man of your destiny. 너의 운명의 남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형광펜 예상했던 곳에 칠해지는지 봅시다. 그래서 the princess got on a boat with her servants. 그래서 뭐뭐를 타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her servants 뭐세 가지 뜻 중에 뭔지 뭐 어렵진 않을 거고요. 빈칸 문제. And set off for 가야를 향해서 출발했다. 오케이. 셋업 같은 경우에도 요 for 보니까 이거 L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눈치챘죠 아까. 그다음 계속해서 however 그러나 배를 타고 뭐 출발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빈칸 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5번 문장 자체를 밖에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했을 땐 4번 문장의 내용이 가야를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돌아왔다니까. 출발했는데 돌아왔다. 이 문장이 없으면 출발했다 했다가 갑자기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 문장이 들어가서 돌아온 이유를 이 문장에 넣어줘야 되겠고 이 자리에 빈칸일 때 출발했는데 출발할 때 어땠겠어? 뭔가 희망을 품고 막 이렇게 왔겠죠. 근데 the waves were high and heavy rain poured down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겠지. 그러니까 여기 however 들어가야 되겠고 뭐 뜻은 be하고 be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죠. The waves were high and heavy rain poured down.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니까 여기도 이렇겠죠. The boat came back. Came back. 되돌아왔다. 어디로 되돌아왔다? Came back. 뭐 came back 돌아오던데 to 어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디 어디로 데려왔다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을 수 있는지 쉽고요. 그 다음에 came back 같은 경우에는 r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죠. 얘는 l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ng of India죠. the king of India 그다음 뭐 했다? placed 했다. 무엇을? a set of magical stones.
자, 요거 A set of magical 아 이거 끊어 이게 표시 조금 잘못했네. A set of magical stones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마법 돌의 한 세트니까. 여기에 근데 셋이 두번 나오네.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셋 나왔는데 이 셋하고 이 셋은 당연히 이건 명사니까 이건 동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뭐뭐에 한뭐 함께 사용해야 되는 어떤 물건이 여러 개인데 그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a set of 이렇게 얘기하죠. a set of 전치사 of 챙기시고요. 암만 길어봤자 a set of magical stones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앞에다가 두었으니까 뭐더 보트 on the boat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는 poured down인데 이번엔 calmed down이네요. down이 연속으로 아래로 쏟아지니까 poured down. 그 다음에 잠잠해지니까 calm down. 야, 진정해 calm down 이렇게 얘기하죠. calm down 이란 표현. 그 다음에 right away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겠죠. right away, right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요. right away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Princess from India의 뜻이 인도에서 온 공주란 뜻이니까 어디어디에서 온 Stories from our history 하듯이 우리 역사에서 온 이야기들 인도에서 온 공주 빈칸일 때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did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 오케이, 그래서 The King of India는 인도의 왕이니까 The Indian King이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인디언의 뜻이 인도의란 뜻이 있으니까 인도의란 뜻이 있으니까 인도의 왕이 꿈을 꾸었었다. Have a dream 외우라 했고요. 옛날 얘기니까 did 넣어서 had a dream. 그의 꿈속에서 in his dream 챙기시고요. 전치사 한 신이 appeared 나타났다. 자, appeared의 뜻이 나타났다니까 반대말은 사라졌다이고요. 사라졌다는 여기다가 dis를 붙여서 this appeared 하면 사라졌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다 like인데요. 싫어하다는 뭐 hate도 있지만 dislike 같은 거 있어. 뭐 dis한다 이래죠. 뭐 dis한다 dis. 디스의 뜻이 반대말을 만드는 어떤 단어 앞에 놓는 말을 접두어라 합니다. 접두어. 반대말을 만드는 접두어에는 디스 말고 unhappy, unlucky, un도 있고요. 이거 말고 뭐 디스나 un 같은 접두어는 반대말 만드는데 나타났다, appeared, 사라졌다, disappeared. 나타났으니까 appeared고요. disappeared. 그리고요, 같은 말은, 같은 말. 여기까지 챙기면 머리 아프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더 가시죠. 한 신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신이 말했다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똑같은 녀석 다시 얘기할까? 더. A god appeared and the god said. 그래서 여기에 왕이 아, 신이 나타났던 것도 과거 말했던 것도 과거니까 여기도 디드 들어있는 형태 여기도 디드 들어있는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daughter will marry the king of Gaya, kingdom in the forest. 그래서 메리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니까 여기다 절대로 뭘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with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with, marry with the king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메리는 자, 한국으로 가다 go to 코리아죠. 하지만 visit을 쓰면 visit 코리아죠. 그래서 메리는 누구 같다? visit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고 목적어를 가지면 된다.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 명사가 그냥 오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메리 뒤에도 The King of Gaya, wh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ith 같은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Your daughter will marry The King of Gaya, Gaya의 또 나왔죠. 뭐뭐의 할때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쉼표를 보고는 동격이라 했고 동격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인 뭐
그래서 극동지방에 있는 왕국인 가야의 왕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쉼표는 동격의 쉼표고 극동지방에 있는 왕국인 가야. 이렇게 가야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서 붙여넣는 거다. 가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을 뭐를 속에서 했다. 동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인 뭐 극동지방에 있는 왕국인 가야 이런 식으로 가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왕이 가야는 가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신이 가야가 뭔지. 전치사 인 챙기시고요. 극동지방에 있는 왕국 A Kingdom in the Forest. 그 다음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인데 보내라고 한 거죠. Send your daughter. 보내라. 보내라 한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전치사 없이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to를 써야 되겠죠. 가야로, 학교로, to school, 가야로, to 가야. Send her to 가야. 그 다음에 왕이 믿었죠? 그 왕의 말을. 아, 참, 그 신의 말. 그 신의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극동지방에 있는, 먼 동쪽지방에 있는 왕국인 가야의 왕과 결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서, 그래서 여기에 더 킹, 또 쓰기 귀찮으니까, 히가 있고, 여기에 왕이 한 행동 두 가지가, 왕이 두 가지 하다시를 가지고 있는데,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둘다 뭐, 하다시 만드는 방법은 하다시를 썼습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왕이 믿었고, 그리고 말했다니까. 그래서 여기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did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 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가면 누가다가 두번 나올 수 있는데, 누가다가 두번 나올 때, 시제, 그 동사, 1번 동사와 2번 동사의 시제를 똑같이 맞추는 건 시제일치가 아니라 했어요. 똑같이 맞추는 건 시제일치가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 아닙니까? 자, 이건 이제 믿었던 것도 과거고 말했던 것도 과거니까 지금 둘다 과거로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언제 생각한다? 지금 생각한다. 그녀가 학교에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녀가 과거에 학교에 있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녀가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어떤 순간 학교에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시제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뭐 과거에 누가 어쩌고 저쩌다고 지금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이런 거 진짜 이상합니다. 타임머신도 없는데 뭐 이상 완전 시간이 꼬여버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내가 언제 생각하냐면 이거 과거에 생각해. 언제 학교에 있다고? 지금 학교에 있다고 과거에 생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요런 걸 보고, 말이 되도록 접속사가 나오면 누가다가 두번 나오는데, 말이 되도록 해두는 거, 동사의 형태를 말이 되도록, 과거에 그녀가 학교에 있었다고 지금 생각할 수는 있겠네. 근데 현재 학교에 있다고 과거에 생각할 수는 있겠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believed에 did 있으니까, 요 동사 1, 동사 2 써놓은 거 시제 일치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say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리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지만 세이는 말하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고우처럼 학교 가다 할때 go to school 하듯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said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근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텔이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텔을 쓰고 싶으면 텔 속에 did 넣어서 to가 없어지겠죠. and told her daughter 이렇게 될 겁니다. And the king believed God's words and told her daughter 이런 식으로 얘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니까 얘는 to가 필요 없어집니다. 마치 누구 같다?
스텔은 비집 같고 또 누구 같은 성격 갖고 있다. 메리 같은 성격 갖고 있다. 전치사가 필요 없다. Told her daughter, said to her daughter. 그 다음에 명령문 and 명령문입니다. 가서 그리고 결혼해라. 절대로 여기다가 with 넣지 마라 그랬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야. 그 다음에 너의 운명의 남자와 결혼해라 하니까 전치사 of 챙기시고요. 또 여기는 전치사 넣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또 전치사 없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주가 말을 잘 듣네요. 뭐뭐를 타다 get on, 뭐뭐에서 내리다 반대말은 get off죠. Get on, get off. Get on the bus, get off the bus. 버스 타다, 버스 내리다. Okay, the princess got on a boat. 보트를 탔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이죠. 그녀의 하인들과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는 아니죠, 여기서는. 뭐뭐와 함께, 하인들과 함께, 빈칸이면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And 여기에 did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nd 접속사 나왔고 여기에 she가 생략됐으니까 she가 한 행동 두 가지를 and로 연결했습니다. 그녀가 탔고 가야로 출발했다. 그래서 여기에 did 있으니까 여기도 시제일치 set의 3단변신 set이죠. 그 중에 여기는 did가 들어있는 형태인 두 번째 녀석이다. 그 다음에 set off for 가야 했듯이 가야로 출발했다니까 이거 이거 L로 시작하는 한 단어는 leave인데 did 집어넣으면 left 하면 되겠죠. left for 가야 and she left for 가야 set off for 가야 어디 어디로 출발하다는 set off도 외워두시고요. set off가 leave로 바꿔 쓸수 있는데 과거니까 left for 가야 가야로 출발했다. 이게죠. 만약에 left 가야 해버리면 뭐가 돼버린다. left 가야 해버리면 가야에 있다가 떠난단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가야가 아니고 여기에 인디아가 있다면 and left 인디아가 되겠죠. 인도를 떠나는 거니까 인도를 떠나서 가야로. 그래서 이전치사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가야로 간 거니까 이전치사 가야를 향하여 for 가야라는 거 set up for 가야. set off 어디 어디로 출발하는데 어디 어디로 하려니까 어디 어디를 향하여 하려니까 for가 있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자, 그래서 막 희망에 부풀어서 가야로 출발하는 것까지는 요런 표정 지으면 갈수 있을 텐데 however 그러나 안 좋은 일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요거 비워 놨을 때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좋은 거첫 번째 파도가 높았었고 여기 또 end라는 접속사 나왔죠. 여기에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did 들어가서 파도가 높았던 것도 옛날 얘기 폭우가 쏟아졌던 것도 옛날 얘기 did. The waves는 안만 길어봤잖아 day니까 they are의 과거형 they were high. 파도가 높았고 그리고 자 heavy의 뜻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심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둘다뭐 형용사 뜻입니다. 무거운, 심한 다 어떤 씨인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오케이. 이때는 뭐 무거운일 때 됐다. 자, 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여기에 heavy 대신 쓸수 있는 건 심한비란 뜻으로 hard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hard rain, heavy rain. hard 선생님, 어려우나 딱딱한 아닙니까? 심한이란 뜻도 있어요. hard rain pour down, heavy rain pour down. 그 다음에, 이거는 비가 막 퍼붓는 건데, 살짝 내리는 비. 비가 살짝 왔으면, 반대말로서는 뭐가 있다? 둘다 light를 쓸수 있겠네요. light의 뜻은 가벼운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뭐 살짝 내리는 비가 살짝 내리는 light rain 이렇게 하면 비가 살짝 내리는 거고요. heavy rain이면 막 비가 무거운 비가 내리니까 심한 비. 그 다음에 did 들어가 있었다 했고요. poured down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막 비가 위로 올라가진 않겠죠. 아래로 퍼부었다. 퍼붓다 할때 pour down,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뭐 잠잠해지다 할때 calm down, down이 또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the boat came back to 가야입니까? the boat came back to 인디아입니까? 당연히 인도로 되돌아왔겠죠. 보트는 인도로 to 인디아.
Hey, came back. 되돌아오던데, 되돌아오다. 같은 말. 또한 단어로 뭐가 있다. Return인데, 과거니까 returned. The boat returned to India. 인도로 되돌아왔다. Hey,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The king이 placed, 두었다. 됐습니까? 무엇을? Magical stone 한 세트를 어디다가? On the boat. 그래서 뭐, place. A 하면 A를 놓는다. On B, B 위에다가 이런 뜻이겠죠. 뭐 어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in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배니까 on the boat고요. 전체 다 on 챙기다 했고요. 그 다음에 place에 대해서 좀더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는 놓다 두다란 뜻으로서 같은 말은 put이 있죠. 근데 얘가 명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다. 명사로서는 장소란 뜻도 있죠. 여기선 동사로 쓰였습니다. The king put. 풋의 3단 변신 풋풋풋이니까 The King Puts가 아니고 The King Put a set of medical stones on the boat 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set of medical stones는 얘는 선생님이 이 표시 왜 한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떤 시니까 주인공은 얘야. 얘는 꾸며주려고 있는 들러리야, 들러리. 그러니까 얘는 악만 길어봤자 이시 돼야 되겠지. 이거 보고 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placed it on the boat. 그것을 배에다 놓았다. 그거 뭐 마법 돌들로 이루어진 한 세트. 마력이 있는 돌들의 한 묶음. 한 묶음 it. 얘가 주인공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시다. 얘만 하면 됨 여럿이 여럿이 복수지만. 얘는 of medical stones는 얘를 꾸며주려고 왔으니까 주인공은 얘입니다. The ocean calmed down, down 또 나온다 했고요. 잠잠해지다 calm down은 did 넣었고요. Right away의 뜻은 즉시 바로 지체 없이 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at once가 있습니다. 즉시 at once, right away 같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단어 right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right의 뜻은 right hand 오른손이죠. 오른쪽의. 얘는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turn right 우회전하세요. turn right 할때 right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죠 이건. 그래서 right은 오른쪽의라는 형용사 뜻도 있고 오른쪽으로라는 부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냐? you are right. 네 말이 옳다 이 말이죠. you are right. 틀리지 않은 이런 뜻이죠. 이때 반대말은 틀린 이란 뜻의 wrong이죠. wrong. wrong. 그래서 맞는, 정확한, right, 틀린, wrong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뜻도 있다. 지금처럼 즉시, 지체 없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어디에 라는 질문 중에서 바로 여기에 하고 싶으면 right here 이러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하고 싶으면 또 뭐라 그런다? right now 이러죠. 바로 여기, right here, 바로 지금, right now, 오른쪽 지금 아니고요, 오른쪽 여기 아니고요, 지체 없이 여기, 다른 곳 가지 말고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바로 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right away, at once, 지금 즉시 잠잠해졌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을 줄줄이 사탕처럼 엮으면서 통문장으로 말할 준비하기입니다. 준비됐죠?